당신은 전설의 기사? 저를 구해주러 오신 겁니까? 위기에 처한 걸 어떻게 아시고? 벌써 시간이 이렇게... 저기... 이름이라도... 드디어 만났어. 내가 찾던 전설의 기사. 혼자 외출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도 이번에도 그 벽보를 확인하러 가신 겁니까? 신경이 쓰이는 건 어떡해. 내 얘긴데. 다음부터는 꼭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 새드림님 때문에 제 일거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? 네네, 알았습니다요. 분부대로 하겠습니다.
Thank you.
여긴 도심 외곽의 강리야. 지금은 경계가 심할 테니 돌아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무슨 생각해? 어? 넌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. 이 세상에 집착도 미련도 없는 것처럼 보여.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꼭 먼 곳을 보는 듯이. 하지만 나도 부우도 이 리스토니아 왕국도 환상 같은 게 아니야. 네 눈에 보이는, 네가 느끼는 걸 믿어봐. 아, 내가 너무 진지해졌나? 하지만 언젠가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. 안쓰러워 보였거든, 늘. 내가 아델을 필요로 했듯 너한테도 내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해.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으니까. 아,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저...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널 지켜주겠다는 소리야. 너도 봤지, 시몬? 전설의 기사가 제발로 이 저택에 찾아온 거 말이야. 분명 그 아이도 내 미모에 반했던 거야. 정말이지. 보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는군요. 저택에 잠입한 좀더둑과 한패였던 것 같습니다만. 그건 그 애가 속은 거라고. 나쁜 녀석한테 붙잡혀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. 그런데 그 좀더둑 말입니다만. 눈에 익어 잠깐 조사를 해봤습니다. 리스토니아 왕국의 제1왕자였습니다. 왕가의 직계 혈통은 전부 사라진 거 아니었어?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만. 초상화를 보니 믿을... 그렇다면 왕자가 설마 내 자리를... 계획을 엿들었을 테니 전부 폭로할지도. 연쇄! 하이레프에 넘길 연쇄는 찾았어? 안 그래도 그게...
저와 한 곡. 놀랐어? 이런 장난 치지. 아, 알겠어. 그보다 이 손 좀 잡아줄래? 무도회에 섞여야지. 난 춤 같은 거 못 춰. 그건 나한테 맡겨. 저기 아델, 사실은 말이... 어? 나 아직 못한 얘기가 있어. 네가 안 믿어줄 것 같아서. 실은... 실은 난... 아델... 많이 둔감해졌네, 아델. 바로 뒤에 있었는데. 날 알아? 알고 말고. 넌 날 모르는 것 같지만. 넌 누구지? 말해줘? 아니, 바로 말해버리면 재미없지. 그 기분 나쁜 검은 그대로네. 하지만 공격할 수 있을까? 지금 여기서? 그 애랑은 꽤 사이가 좋아. 쫄지 마. 오늘은 그냥 인사차 왔을. 약해진 네 녀석이랑 붙어서 뭐 했으려고? 다음에 만날 때는 네가 완전히 힘을 되찾은 뒤야. 그러니까 좀 분발해달라고, 아델. 그럼 안녕.
문을 사수해! 반역자를 처단하라! 주군을 위하여! 문을 지켜! 문 앞에 아군은 10명 남짓. 이대로면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 거야. 안 돼. 이대로 이럴 순 없어. 문을 사수해야 해.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? 한없이 가볍구나, 너희들의 맹세는. 이리도 쉽게 쳐버리다니.
왕국의 운명을 좌우할 권리 같은 거. 그러면 넌 민원에게 니 결국 이 녀석도 자리가 탐나자 영웅 행세를 그렇게 절대 안 되지. 내가 또한 어떤 노력을 해. 혹시 이 간절한 기도 응답해줘. 아들. 어? 리스토니아 왕국 제1왕자 제롬의 계약기사 아델라이드 지금 도착했습니다. 진작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? 시몬, 넌 역시 내 이유는 이것만 하이레프 손에 넘기면 내 자리는 전설의 기사 잘 볼리라. 죽어도 이 자식을 지켜야겠다면 지옥까지 같이 가든가! 그럼 난 이만. 너를 구하겠어, 제롬. 내 영혼을 태워서라도. 아들. 떠나도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. 널 다시 만날 수 있어 다행이야. 고마워. 내 기사가 되어줘서, 내게 믿음을 줘서. 물러간 게 아니었나? 아델, 저건 예술제의 불꽃이야. 가만히 감상해봐. 아름답지? 그런 것 같아. 이런 곳에서 불꽃을 본 건 처음이야.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. 부르기랑 나디한테도 자랑을.
문제가 좀 생겨 늦었습니다. 하지만 물건은 제대로 챙겨왔... 당신이야말로 제가 찾던 이상형. 그 도... 뭐라는 거야? 주기로한 물건이나 내놔. 어, 그럼 분부대로. 응? 뭐? 어? 이게 아닌데? 내 여수에 어디 갔지? 지금 나랑 장난해?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게. 잠시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. 시간만 날렸네. 돌아가자. 가부님, 잠깐만요.